day we came to the Mr. Park Atelier, and I want to have a short interview with Mr. Park, Park Sun-sin-nim. And first, my question is, when did you become painter? 소년들의 이제 시작을 그림을 취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32회인가? My special painting is Eternal Land. 네. 영원한 토지를 가지고 뭐 그런 주제로 94년부터 금호미술관 초대전 이후로 이렇게 그리게 됐죠. And how about those color? Where did you find for the making color? Soil and natural, all natural. 금호미술관 초대전 이후로 이제 그때는 프로 작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작품만 해야 된다. 파는 그림이 아닌 금호미술관에 어느 정도 지명도도 있고 또 그 출신 작가들이 작품이 아닌 생활용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오로지 작품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그 고단한 삶을 사는 그 농민들의 삶을 그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이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직접 농사짓는 현장에서 스케치해서 사진 찍고 스케치해서 이렇게 이거 작품화 시켜서 바로 거짓의 삶이 아닌 농민들의 현실의 삶을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 후손들도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땅을 잘 보존하고 가꾸자는 의미로서 제가 영원한 토지란 그 명제를 가지고 94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것만 그리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무역 자유화가 돼가지고 농산물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 값이 너무 떠서 농사를 지을 의욕이 많이들 농민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땅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은 또 다른 다음 세대에서는 이 땅이 그냥 버려져서 폐기하고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지켜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전쟁이 난다든가 무슨 어떻게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시골 가서 전부 다 이 땅을 다시 잘 일으키고 가꿔야 될 우리한테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처음 만나게 해주신 게 문화센터에서 38살에 처음 뵌 석당 우이춘 선생님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1년에 여러 번씩 만나 뵈면서 조언을 듣고 그렇게 진행. 저같이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늦게서 거의 마운의 뜻을 파가가 되려고 작정한 이런 사람들이 저처럼 그림을 하고 싶은데 꿈은 가지고 있어도 실은 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그 화가 지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화가가 돼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은 약간 자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저희 큰 꿈은 화가로서의 그 우리나라 영원한 토지란 제목으로 불리는 그런 화가로서 영원한 토지를 말만 내세우고 그림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이 영원한 그 땅의 힘, 우리 국토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이 모습들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농사 지으면서 느껴가면서 그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땅의 영원한 토지라는 것이 소중하고
영원히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그 식량 자원의 바탕이 되는 이런 그 밑거름의 땅을 잘 지켜나가게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큰 꿈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 모든 요즘 그 유치원에서부터 미술 교육이 시작되고 있지만은 거의 다 쓸모없는 교육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학교를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코스로서 쭉 나가서 그래야 이제 전문적인 그 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그 교육제도가 꼭 필요한데 그게 지금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제 불만이고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남한테 무슨 충고를 하겠어요? 내 자신도 다 제대로 못하고 갈 뿐인데 나 같은 그 이름은 무명 화가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우를 받는 화가가 됐는데 나처럼 이러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화가가 될 결심을 했다면 미치도록 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세상에 갈 때 아무런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림 그리다 가는 게 제 소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